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인권위원장님의 그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는 참 안정감 있게 들을지 몰라도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언행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니까 지금 상황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권위원장님. 예. 그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죠. 예.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고. 예. 예. 어떤 내용을 감사한 겁니까? 아, 그것이 그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 과연 뭐라고 합니까? 가혹행위. 죄송합니다. 답변 좀 잠깐 저 시간 잠깐만요. 좀 네. 시간 잠깐만 좀 세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저 예, 저희가 이게 모든 의원들이 다 겪는 애로점인데 이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답하시는 분들은 답변 기회가 없다고 굉장히 호소를 하시고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할 수 없이 의원이 주도해서 질문을 하고 요구할 때 간단하게 답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인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주의 한 개를 한 번만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지금 5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예, 우리 운영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답변을 주시면 정해진 시간이 다 소요됐을 때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네. 위원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충상 상임위원회 언행과 관련해서 그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왔나요? 일단 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했고요. 네. 다만 뭐 부적절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부적절한 그런... 행위였다 언행이었다 예 네, 그렇게 네. 제가 볼 때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 정치 성향을 재단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요 좌파우는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된 말을 하면서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셨죠 보고서를 통해서 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부적절하다 좀 다른 매우 부적절하다는 규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일반 직원들이었으면 징계 대상이었다라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죠.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정무직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예, 아니고요. 예. 네. 남규선 상임위원님. 네. 네. 그 감사 반장을 맡으셨어요.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하시면서 그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서에는 돼 있던데 적절한 판단이었습니까? 아니 무리하다는 평가는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충상 위원의 언행이 감사 대상이 됐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서에 돼 있던데 그게 적절한 평가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적절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대상입니까? 징계 대상은 규정상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위가 징계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피감 대상이었던 이 위원의 지금 직위가 정무직은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충상 위원께 여쭤볼게요. 혹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감사 공식 감사 결론인데 인정을 안 하세요? 예. 그럼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전혀 할 의향이 없고요?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네, 그럼 알았습니다. 헌문서 작성죄이 도행사죄를 아니 지금 범죄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박 겉핥이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인권위 상임위원이 그걸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합니까? 비공개 자리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감수성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상임위원이에요? 제가 사람을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취지도 모르고 본인 변명하려고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려고 해요? 예, 저는 잘못을... 안창호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예. 근데 이 보고서를 왜 공개 안 하십니까? 이 피해자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고.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네, 피해자 보호.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예.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 낼 때 요약 보고서 내죠. 그거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는 취지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의원실에서, 다수의 의원실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왜 법 규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피해자 보호예요? 예. 그런 것들 가리고 제출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요? 가해자를 보호한 거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열람을 왜 시켰어요? 그거는 그 다른 부분을 열람시킨 게 아니라요. 그 제일 누구에 대한 열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보고서 열람을 시켰잖아요. 누구한테요? 비공개로라도 제출하라고 했더니 예, 예, 예. 제출은 안 되고 보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 예. 하도 궁금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국회 증간법에 국가 기밀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기밀이라고? 기밀도 안 되는 것을. 예, 그래서 국회 제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의 또 다른 피해 예방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피해자를 가리고 제출할 수 있잖아요.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저런 상황을 엮으면은 그거를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 모든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말씀하셨죠. 아까 법에 불비라고 국회 증간법에는 국가 기밀조차도 국가 안보 군사 문제가 아니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게 거기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안 내도 되는 자료에 해당해요? 감사 보고서는 인권위 공문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노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은 지금 그 자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 증간법상 제출해야 되는 내용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법상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하든 자료제출 개별 의원이 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리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발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충상 위원이 제가 질의하던 상황에서 답변이 섞여서 제가 못 들었는데 혹시 그 감사를 요구했던 피해자들을 범죄자라고 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록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그 객관적 진실을 지적한 제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범죄자라고 단정하셨냐고요, 좀 전에.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허위문서 작성. 대법원장 가셨습니까? 본인이 판관이시래요. 저희 증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냐고요. 국회의원 여기는. 예,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예. 예. 저 복사 부탁합니다. 네. 뭐지요? 예, 저 서류 받으셔가지고 예,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예. 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기 국회 증간법에 따라서 그 피해자 노출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예, 그거를 가려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만 하시죠. 네. 예, 방금 이충상 위원이
해당 의원, 해당 직원을 범죄자라고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2차 가를 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유지하려고 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다 무력화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 안 할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직원은 이 상태로 끝나면 그냥 범죄자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해당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인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 대해서 판단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 네,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감법상 자료를 법에 따라서 내지 않으시면 고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